안녕하십니까. 이정희입니다. 제가 지금 굴깍두기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굴은 지금 무즙으로 해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놨습니다. 그리고 파를 깍두기 굽기, 그 다음에 이거 뭐 당근도 깍두기 굽기, 이거 매운 고추 이렇게 해놓고요. 지금 여기는 마늘하고 고춧가루만, 여기 봐, 이것은 재료 새우젓 조금, 마늘 이렇게 할게 이제. 그죠? 하다 하면 되잖아. 잘 그런 쪽에서 얘기한 거야. 넣고 그다음 새우젓 조금만 넣자. 간만 들어가게. 어떻게 해봐야 이거지? 40분대 지난 미국에 되는 거요? 할머니 그거 갖다 어떻게 해? 나 그래서 아까 들어오는 그 얘기야. 반드시 안 돼. 엄마 탕 너무 좋아. 바지리, 우리 민서에게 낚시를 좋아한다니까. 좀 옆에다 그냥 편하게 네가 그쪽에서 이렇게 편하게. 내가 들어오면 뭐 할 거야? 여기서 자꾸 움직여야 돼. 안 움직여. 보여? 막 봐봐. 양념 향기가 막 진짜. 조금만 더 해. 이렇게 소금으로 살짝 간을 했기 때문에 좀 그 고춧가루는 좀 있으면 얘가 불어가지고 굉장히 빨리 개지거든. 굴을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굴이 좀 장굴로 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장굴이 없어서 이렇게 굵은 걸로 했지만 이렇게 어우러져 놓으면 굴 향기가 나면서 이거는 깍두기가 잘기 때문에 한 수저씩 밥에다 올려놓고 팍팍 비벼 먹는 거야. 이렇게 조그만한 귀여운 깍두기 못 봤지? 어, 굴향기 완전히 생강 아까. 생강이 오늘 생생강이 있어야 되는데 생강 분말밖에 없어가지고 싱거울 거야 지금. 그래서 그걸 갖다 굴 보여? 굴 자세하게 한번 보여줘봐. 저기 할 거 아니야. 내가 뭐 맨몸이라서 그 투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뭐 민사에 좋아할 것 안 좋아하잖아. 저리 안 좋아. 그렇지 않아. 다른 굴도 안 들어가면 돼. 응? 굴이 커가지고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. 됐다?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